everyone. 여러분 요즘 그리스 신화 관련된 책이나 영화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여러분도? 자, 오늘은 이런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의 그 신들과 캐릭터들 어떻게 발음하는가, 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 하니까 일단 그 그리스의 그 올림푸스의 그 신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신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나 싶어요. 자, 우리는 제우스라고 표기하고 말합니다만 영어에서는요, 제우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 같은 거 보시다가도 분명히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는 전혀 안 들리고 웬 제우스 이런 발음이 들리지 하시는 경우 있었어요. 자, 이제 이게 제우스다라는 거 알아들으시면 되겠죠? 제우스라고 하고요. 또 우리 일상 중에도 우리 야누스, 뭐 야누스의 얼굴 뭐 이런 표현들 간혹 접하실 기회 있습니다. 이 야누스도 역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이제 신인데요. 영어 발음으로는 제너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옥의 신 하데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데요. 영어 발음은 헤이디스 이렇게 발음을 해요. 실제로는 이제 헤이디스가 이제 지옥의 신이기도 하지만 대화상에서는 어떤 그냥 지옥 그 자체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여신 중에 또 굉장히 유명한 신이 바로 아테네 여신이잖아요. 아테나 또는 아테네 여신 이러는데 영어 발음은 아테나라고 합니다. 이 아테나 여신에서 이제 그리스의 도시 에센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도시 이름도 나온 거고요. 자, 미의 여신 우리 아프로디테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자, 영어 발음은요, 아프로다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하고는 사뭇 조금 다르죠, 느낌이. 자꾸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로 들었을 때도 아, 미의 여신 얘기하는구나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겠어요. 아프로다이리라고 하고요. 이 아프로다이리가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 비너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비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신인데도 그리스 신화냐 로마 신화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정말 유명한 영화죠, 그 해리포터. 이 영화에 나오는 그 귀여운 여주인공 헤르미온느. 자, 이 헤르미온느가 그리스 신화의 어떤 그 신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는 분 잘 없더라고요. 저 유명하진 않지만 그 청춘의 여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헤르미온느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허마이오네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리포터 영화 보신 분들은 진짜 헤르미온느라고 전혀 들리지 않았었어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허마이오네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 표기한 것과 실제 영어 발음 너무 잘 몰랐던 여신이 하나 있습니다. 데메테르라고 하는 여신 들어보셨나요? 대지의 여신이라고 해요. 이 데메테르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은 영어 발음으로는 디미터라고 발음을 해요. 그리고 이 데메테르 여신이 로마 신화로 가면은요, 세레스 여신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 역시 발음이요, 영어는 Ceres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좀 낯선 것 같은데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통용되는 상품 중에 실제로 디미터와 Ceres가 사용되는 어떤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디미터 여신의 이름을 가진 향수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Ceres라는 이름의 그 주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다 이렇게 발음 안 하고 데메테르 내지는 세레스 이러는데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영어권에 여행 가셔서 이제 이 발음대로 하시면 못 알아듣고 이제 상품을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음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우리가 또 우리 마이더스의 손, 뭐 미다스의 손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더스, 미다스 다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마이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영어에서는요, 마이더스 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오디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영어 발음은요, 오디세이예요. 그래서 역시 오디세이로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사뭇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줘야겠죠? 그 다음 여러분,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괴물 아시나요? 그 소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괴물인데요. 영어 발음은 미노타우루스 이렇게 안 되고요, 마이노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발음들을 오늘 알려드렸는데, 자, 실제로 이제 이런 발음들을 알면은 이제 말로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문장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를 읽을 테니까 나 요즘 그리스 신화 읽고 있어 뭐 이런 말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요즘 뭐에 대해서 읽고 있어? I'm reading about. 자, 뭐에 대해서요? 그리스 신과 여신들에 대해서 읽고 있다 하시면 되겠죠? The Greek gods and goddesses. 자, 이대로 문장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I'm reading about the Greek gods and goddesses.
난 요즘 그리스 신과 여신에 대해서 읽고 있어. 이렇게 됩니다. 꼭 신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어떤 무슨 이야기, 그리스 신화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읽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I'm reading the story of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미노타우로스 괴물의 이야기를 읽고 있어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I'm reading the story of the Minotaur. I'm reading the story of the Minotau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그리스 신화 한 권 찾아서 읽어보시면서요. 오늘 얘기한 내용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발음도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시면서 또 오늘 지금 연습한 문장으로도 나 좀 이런 거 읽고 있어 하고 말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everyone.